자, 30도래요. 가겠습니다. 아, 불박자 안 빠르네요. 네. 아, 중앙분리 펜스가 있습니다. 여기를 가는데, 뭐야? 뭐예요? 봤어요? 자, 쭉 가는데, 저 30이라고 써있는 저원 안에. 뭐야? 전동킥보드. 공유 전동킥보드로 저기다 누가 딱 올려놨어요. 이거 뭐야? 오징어 게임이야? 앞으로 2탄에는 요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기 비석치기 할 거야? 여기 딱 여기 전동킥보드 들어있어요. 요 노란 거요. 이거 야광 아니에요. 불빛이 가까이 가면 비춰지는 거예요. 야광이라 미리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. 무광이에요, 무광. 예. 여기서 요쭉 가는데 요 화살표 있죠? 요 노면 표시랑 와, 노면 표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저 동그라미 원 안에 이때쯤 발견할까요? 저게 전동킥보드 보일까요? 뭐야, 빼빼로데이도 아닌데 이거 뭐야? 으아! 그것도 야, 거기다 딱 세워놨네. 여기 주차장이야? 야, 동그란 또 오징어 게임 2 여기 이거 딱 하면 되겠네. 그런데 말입니다. 불박차 보험사가 네, 이런 거는 불박차 80%입니다. 참 미치겠다. 예, 불박차 80%래요. 왜 80%라고 그러나요? 그랬더니 전방주시 태만이래요.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80%라는. 저게 차예요, 저게? 젓가락 하나 세우는 거예요, 젓가락. 예. 불박차 운전자는 저는 제 잘못 없는 것 같아요. 전동킥보드 회사에다 연락했더니, 예, 보험사에서 연락할 거예요. 전동킥보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데도 있죠. 근데 우리 보험사가 불박차 80%를 얘기한대요. 아이 참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불박차 보험사 의견대로 불박차 80% 잘못이다.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이다. 전동킥보드 100%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아, 여러분들 좀 민원 좀 넣어주세요. 한 변호사, 제발 보험사 이름 좀 밝혀라. 네, 국민청원 넣으세요. 그래, 국민청원에서 밝히라고 밝힐게요. 도대체 어느 보험사냐? 예. 전동킥보드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 한 분도 안 계시고요. 아,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됐지만 불박차도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. 2%. 전동킥보드 100% 잘못이라는 분이 98%고요. 저걸 어떻게 피해요? 안 보이는데. 저 사람 누워있는 것보다 더안 보이죠? 여러분들, 여기에, 요원 안에 사람이 누워있으면은 그래도 부피감이 있죠. 부피감. 근데 이거 보이나요? 아니, 노면 표시랑 비슷해서 딱 저게 저 화살표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거기 이거 뭐야? 으아! 여기 사람 누워 있으면 사람 잘못 한70% 이상입니다. 근데 이거 안 보여요. 멀리서 이 노면 표시 여기 딱 겹쳐져요. 저는 그래서 100대 빵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그런데 아까 100대 빵 아니고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는 분도 한분 계셨어요? 예, 그런 분도 저 판사 중에도 그런 분도 계시겠죠. 아, 이거, 빼빼로 하나 세워져 있는 거, 젓가락 하나 세워져 있는 거, 저걸 어떻게 피해요? 100대 빵이고 싶은데 판사에 따라서 불박자한테 한 20%, 많으면 30%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인 판사분들도 계십니다. 여러분들에게 98%와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. 우리 보험사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. 똑!